EBS 수능 특강 영어 13강의 게이트웨이 질문입니다. Although common sense knowledge may have merit. 자, 비록, although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해서 앞절과 뒤에 주절, 그러니까 부사절과 주절의 내용이 상반되죠. 비록 common sense, 뭐 상식적인 그런 knowledge, 지식이 may have merit, 장점을 가질지도 모르지만, 이거죠. merit, 장점이니까, 뭐, advantages, strength, strong points, 이런 의미들이죠. 장점을 가질지도 모르지만, it also has weaknesses. 그것은 또한 약점을 가진다. weakness, 약점이죠. 요거 반대로 보면 되죠. advantages의 반대로 disadvantages. 그다음에 strong points의 반대로 weak points. 이렇게 쓸수 있고, is은, 당연히 common sense knowledge. 이 상식적인 지식이 되는 거죠. Not the least of which is that it often contradicts itself. Not the least of which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which는 이제 계속형법의 관계 대명사이고요. list가 뭐 가장 적은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가장 적은 것이 아닌 전혀 적지 않은 이런 의미로 해서 중요한 이런 뜻으로 또는 뭐 가장 중요한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중에 중요한 점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속조법은 관계 대명사니까 뭐 예를 들면 and not 접속사 and the list of it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중요한 점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여기 이 위치가 선행사가 여기 위치의 선행사가 그 weakness가 되겠죠. The weakness. 그러니까 common sense knowledge, 즉 상식적인 지식이 가지는 약점이죠. 그 약점의 중요한 점은 is that 접속사 that 이하이다 이거죠. 접속사 절로 들어가서 그것이 종종 contradicts itself. 그 자신을 자신에게 모순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is은 당연히 다 여기 is랑 itself는 common sense knowledge가 되죠. 상식적인 지식. 그래서 여기 주어랑 목적어랑 같은 대상이니까 목적어 자리에는 제기 대명사가 와야 되고 contradicts 모순되다라는 뜻이죠. 알아놓고요. 뭐 대조되다, 모순되다라는 뜻이죠. For example, we hear that people who are similar will like one another. 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앞에 문장 그 상식적인 지식의 약점 중 중요한 것이 이제 그것이 그 자신에게 모순된다라는 것의 구체적인 예를 들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듣는다. 접속사 that 이하를 대절로 들어가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are similar가 수식하고 있죠. similar 이 비슷한 사람들은 will like one another. One another은 each other랑 같은 뜻으로 서로서로 이런 뜻이죠. each other.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은 서로 좋아할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듣는다. 즉, 이제 그 속담, 격언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feather이 이제 깃털을 해서 날개죠. 그래서 이 같은 날개의 새들이 flock 모인다, 함께 해서 유유상종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함께 모인다, 어울린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듣는다. But 하지만 also that 하지만 또 무엇을 듣냐면 접속사 that 이하를 듣는다 이거죠. here에 연결되는 접속사 that을 also 하고 연결해주고 접속사로 그리고 다시 이건 등위 접속사
접속사 대자리 또 왔죠. 또 무엇을 듣냐면 persons who are dissimilar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그래서 similar의 반대가 오죠. dissimilar 이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 닮지 않은 사람들이 will like each other 서로를 좋아할 거다라는 것을 듣는다. 그래서 속담이 뭐냐면 opposites attract 서로 반대되는 사람들끼리 반대되는 것들, 이거죠. 반대되는 사람들끼리 attract, 끌린다라는 말을 듣는다, 이거죠. We are told that groups are wiser and smarter than individuals. 우리는 듣는다. are told 하면 수동태가 돼서 듣다라는 뜻이 되죠. 우리는 듣는다. 접속사 대 er을. 그래서, 집단이 더 현명하고 더 똑똑하다 than individuals 개인들보다라고 듣는다 그죠? 그래서 다시 속담이 나왔습니다.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그래서 두 개의 머리가 즉두 사람의 지혜가 한 사람의 지혜보다 더 낫다 이거죠. But also 하지만 또 듣는다 무엇을 접속사 대 er을. So group work inevitably produces poor results, poor 와야 되죠. good results 오면 안 되고. good work, 이 집단의 일이 inevitably, 뭐, 불가피하게, 뭐, unavoidably, avoidably, 또는 뭐, indispensably, Indispensably. 그죠? indispensably. 불가피하게 produces, 만들어낸다. poor results. 좋지 않은 결과를, 이거죠. 나쁜 결과를. 즉, 어떤 속담이냐면,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너무 많은 요리사는 spoil, 망치다. 이거죠. 망친다. the broth. 뭐, 국, 수프 이런 뜻이죠. 국, 수프. 수프를 망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주 쓰는 속담은 그러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속담이랑 이 속담이랑 지금 서로 모순이 되는 거죠. 반대가 되는 거죠. 앞에서도 요 속담이랑 유유상종이라는 이 속담이랑 이 반대된 사람들끼리 끌린다라는 이 속담이랑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예가 왔습니다. Each of these contradictory statements may hold true under particular conditions. 이러한 이 모순되는, 모순되는, 그래서 얘는 형용사죠, 형용사. 형용사로 모순되는, 그래서 뭐, conflicting 또는 inconsistent. 이렇게 바꾸시겠죠? consistent 하면 일관적인 건데, inconsistent 하면 일관적이지 않은 모순되는 이거죠. 이런 모순되는 이 말들, 이 각각은 may hold true. 사실일지도 모른다. hold true. 뭐, 진실이다. 사실이다. 이거죠. 진실일지도 모른다. 특정한 이런 상황 아래에서는 particular conditions. 이렇게 보면 되죠. 특정한 상황 아래에서는 하지만 but without a clear statement of when they apply and when they do not. 하지만 이 분명한 이 명백한 statement 언급이 없이는 뭐에 대해서 언제 그것들이 적용이 되고 언제 그것들이 그렇지 않은지 즉 do not 뒤에 이제 apply가 생략된 거죠. 언제 그것들이 적용되지 않는지에 대한 이런 명백한 언급이 없이는 이렇게 되는 거고, they는 이제 당연히 이, 여기, 요거는 these contradictory statements가 되는 거죠. 이 모순되는 말들이 되는 거죠. 이 모순되는 말들이 언제는 적용이 되고 언제는 되지 않는지에 대한 그런 분명한 언급이 없이는 aphorisms provide little insight into relations among people.
aphorism 하면 격언 이거죠. 격언, 뭐 속담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 속담할 때 많이 쓰는 proverbs 또는 뭐 격언할 때 maxims, sayings 이렇게 쓸수 있겠죠. 격언들이 provide little insight죠. little insight. insight가 통찰력이잖아요. 통찰력. 근데 little이 들어가서 부정이 되죠. 그래서 거의 통찰력을 제공하지 않는다. 뭐에 대해서? 이 인간들 사이의 relations, 관계에 대해서 알죠. 이 사람들 사이에,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거의 통찰력을 제공하지 못한다. 제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They provide even less guidance in situations where we must make decisions. 그들은, 다시 이 모순되는 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provide even less guidance. 심지어 더 적은 guidance, 뭐, 지침을 제공한다. 이거죠. 훨씬 더 적은 지침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거의 지침을 제공해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In situation, 상황인데 어떤 상황인지 수식하고 있죠. 상황을 장소로 봤기 때문에 관계 부사 where로 봤습니다. 어떤 상황? 우리가 must make decisions,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훨씬 더 적은 지침을 제공한다. 즉, 거의 아무런 지침을 제공해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So little insight. Less guidance, 이분까지 같이 해서 even less guidance에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For example, when facing a choice that entails risk, when 다음에 facing 왔습니다. When facing 이렇게 왔죠. 자, 직면할 때뭐 여기 굳이 생각해 본다면 when we are 주어 비동사 이렇게 생각된 거죠. 우리가 직면할 때 a choice 어떤 선택인데, 어떤 선택이냐면, that부터 risk까지 이렇게 수식하고 있죠. 주격 관대죠. 주격 관계 대명사. choice가 선행사가 되니까 entails 단수로죠. entail 하면 뭐, 동반하다, 수반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위험을 동반하는 그런 선택에 우리가 직면할 때 이렇게 되죠. 위험을 동반하는, 위험을 수반하는 그런 선택에 우리가 직면할 때, which guidance should we use? 어떤 지침을 이제 의문사입니다. 어떤 지침을 의문사로 어떤 지침을 우리가 사용해야 할까? Nothing ventured, nothing gained. 아무것도 모험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어지지 않는다일까? 또는 better safe than sorry. Sorry, 뭐 후회하다, 유감이다. 이제 후회하는 것보다는 안전한 게더 낫다. 이것도 이제 두 개의 이 common sense knowledge, 이 상식적인 지식이 그런 격언이 다른 말로 다른 여기서는 aphorism, 이 다른 말로 이 격언이 서로 모순이 되는 거죠. 어떤 것도 모험되지 않으면 venture 모험하다라는 뜻인데 이제 사람이 모험을 하는 거고 이제 어떤 것은 모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ventured 과거분사로 ventured 과거분사로 gained 이렇게 썼죠. 어떤 것도 아무것도 모험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어지지 않는다라는 지침을 이용해야 할까? 또는 better safe than sorry 후회하는 것보다는 안전한 게더 낫다라는 지침을 우리가 사용해야 할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